안녕하세요, 모험내입니다. 다크소울2 최고의 보스전을 꼽는 건 다크소울3와 반대의 의미로 힘들었습니다. 다크소울3는 좋은 보스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셋을 추리는 게 힘들었고, 다크소울2는 워낙 보스전 대부분이 그게 그거라 셋을 뽑는 게 힘들었습니다. 일단 3위는 극초반 보스인 주박자를 꼽아봤습니다. 패턴은 단순한 편이지만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보스전보단 흥미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다크소울2 특유의 박자 감각을 가르쳐주는 참 스승이라는 점이 3위 선정 이유입니다. 주박자, 주박자! 신나는 노래. 원, 투, 쓰리, 포. 하지만 마지막에 꼭 박자가 안 맞겠지. 아까도 이런 데서 죽었어. 이게 마지막에 한 대가 안 맞거든. 이거 봐. 이래서 또 죽었는데, 아까도. 원, 투! 잘 가, 주박자! 패링의 스승, 잊지 않겠습니다. 주박자님이 가르쳐 주신 패링 박자, 요긴하게 잘 쓸게요. 2위는 용철 대문을 꼽겠습니다. 다크소울2 보스 중에 가장 다크소울3스러운 보스더군요. 특유의 엇박자에 적응하는 게 관건인 보스였는데요. 그나마 본편 보스 중에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하하하. 얘도 퇴근했다. 아이고. 근데 저 뒤에서 팔소리는 그대로. 아, 구르기에 무적이 참. 원, 투. 와. 원. 원, 투. 원. 원. 아우, 지그레기 없다, 지그레기. 원, 투! 아, 짜식! 너는 다크소울3 세상으로 가라. 너좀 싸우는구나? 아, 막내를 좀 싸워봤니? 간말에 좀 어려웠다. 1위는 왕좌의 감시자와 수호자 콤비를 꼽겠습니다. 최종전 바로 직전 전투인데요. 둘이 동시에 덤비다 보니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혼자인 보스는 아무리 엇박자라도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둘인 보스는 패턴의 조합이 불규칙해져서 그 점이 어렵더군요. 사실 전이 전투가 최종 전투인 줄 알았었는데요. 최종전에 어울리는 전투라 생각했었습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원. 원. 아우. 원. 원, 투, 쓰리, 포. 아하, 짜식! 그게 너의 최대 실착이다. 아. 그거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아, 설마 또 있어? 번외편으로 다크소울2 본편 최악의 전투도 꼽아볼까요? 감시자 콤비와의 전투 바로 직후에 벌어지는 나샹드라 전투를 최악의 전투로 꼽겠습니다. 최종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무척 단조로운 보스였습니다. 하필이면 직전 전투가 좋았던지라 더 비교됐습니다. 특별히 최종 보스전다운 느낌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1, 2, 3, 4, 5, 6. 1. 1, 2. 1, 2, 3. 가라, 나샹들아. 별거 아니었구만. 나샹드라의 소울. 마지막 번외편으로 제가 가장 많이 시도한 보스전은 뭘까요? 바로 허무의 위병과의 전투였습니다. 최대 체력도 절반이고 아직 다크소울2에 적응도 못한 데다가 적은 셋이다 보니 참 많이 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99번 죽고 딱 100번째 트라이에서 깼군요. 여러분은 어떤 보스전이 최고였나요? DLC 최고의 보스전은 나중에 따로 뽑아보겠습니다. 안개 쓰러 들어간다. 원, 투. 아우.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여기서 두 대 때리고 내려가자.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아니, 한 대 때려 일단. 원, 투. 그 다음에 빗겨. 침착해. 아우. 원. 됐어! 웃어. 됐어! 너 죽었어, 원. 야, 너 하나 남았어. 침착해, 이길 수 있어. 야, 한 대씩만 때려. 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계속 돌아. 요때야, 요때. 요럴 때 한 대 때리고 빠져. 원. 우와! 하! 죽었어, 넌! 어어! 야, 야, 야. 자만은 금물이야! 아, 자식! 아, 허무의 비어. 아, 허무한 녀석들. 아! 허무하게 깼구나. 와! 100번 니네로 깼네! 야.